안녕하세요. 사자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집은 지금 보시는 곳과 같이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기대하시면서 먼저 교통편 및 주변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선역이 도보로 2에서 3분 거리, 의정부역 도보 1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의정부역 생활인프라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랍니다. 2에서 3분 거리 대로변으로 나가면 버스정류장도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이 꽤 괜찮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에서 2, 3분만 걸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위치해 있으며 중랑천과 연결되어 있는 백석천이 있어 산책코스와 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의 의정부역 주위로는 신세계백화점, 중앙시장, 극장 등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기에 생활권 또한 불편함 없는 편리한 위치랍니다. 현 단독주택은 내외부 및 옥상까지 올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있는 곳인데요. 바닥 보일러, 배관 수도관 및 옥상 이중방수 샤시 내부 복층구조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어 추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약 1억 원 정도 들여 수리를 하셨는데요. 평생 거주하실 생각으로 돈을 들여 수리를 하셨지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해 매매를 결정하게 되셨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특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내외부 살펴보겠습니다. 현 단독주택은 내외부 및 옥상까지 올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있는 곳인데요. 바닥 보일러, 배관 수도관 및 옥상 이중방수 샤시 내부 복층구조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어 추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약 1억 원 정도 들여 수리를 하셨는데요. 보시는 곳곳마다 아기자기하게 손댈곳 하나 없이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네요. 평생 거주하실 생각으로 돈을 들여 수리를 하셨지만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해 매매를 결정하게 되셨답니다. 지하 공간도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외부 또한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으며 옥상도 한번 방수가 아닌 이중 방수로 되어 있어 안전할 듯합니다. 지방 곳곳 옥상까지 천천히 좀 더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면적 대지 68.2제곱미터 건물 43.31제곱미터 연면적 61.61제곱미터 친수 지하 1층 지상 1층 복층 구조 용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 연도와 구조는 1985년으로 벽돌 구조 단독주택으로 주차는 불가합니다. 1억 건드려 공들어 리모델링한 단독주택의 매매가는 1억 8천입니다. 급매로 나온 물건이니만큼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의정구역 주변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